자, 2005년에 이미 오지. 이미 왔으면 좋겠는데 90군데는 차별된 거야. 이미 외면했어. 그래서 군대가 난리 쳤어. 70군데 뭐 만들었어? 별기군 만들었지? 얘네들만 훈련시키고 월급 주고 얘네들 월급도 안준 거야. 월급을 줬는데 뭐라고? 월급에다 노래를 썼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90군인들이 봉기할 때 도시 합중인 우리도 못 살겠다 그런 거야. 그러는 상황에서 정부 고관도 죽이고 일본인도 죽였지. 일본 공산당도 공격했지. 이게 빌미가 돼서 일본 애들이 뭐라고? 배상해라 그런 거야. 근데 어쨌든 요 90군대들이 누구한테 갔어? 대원군한테 가서 저희들 좀 좀 봐주십시오. 끌어주십시오. 그랬어. 왜? 일본파들이 자꾸 통리기무함 만들고 그지? 개화정책 한다 그러고 개화정책 한다 그러고 별비군 만들고 막 그랬잖아. 그쪽 위에서. 그러니까 개화정책 중단 척사잖아. 통리기무함 안 해. 별기군 폐지. 이렇게 됐지. 그런 상황에서 아니 일본이 아니라 청나라가 왔어. 청나라 가서 홍성경기를 납치해서 청나라로 데려가 버리네.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 얘네들은 청나라의 원군 요청한 게 민씨야, 명성황후. 그래서 고종하고 명성황후가 집권을 한 거야. 이 흥성대원군은 쫓겨나고 됐어요? 자 보세요. 개화파도 두 개인데 온건한 애들은 천천히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청나라 서양 무술 배우는 거야. 양무운동. 급진적인 애들은 개화당이니까 미국 일본파지. 메이지 유신을 한번 했지. 서양 과학 기술 해가지고 급진적으로 개혁했어. 청나라랑 상관없잖아. 일본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본파야. 일본파. 이건 청나라파. 전통적 유생들. 배우긴 배워야 된대. 점차. 청나라랑 유지하면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왕실이지. 왕실은 지키고 싶겠지. 왕실 고종이나 여기를 뭐라고 천천히 하고 싶겠지. 힘 가지고. 그래서 청나라 끌어들인 거야. 근데 청일 전쟁에서 일본한테 지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가 러시아를 끌어들이지. 이해되세요? 자, 갑신정변은 갑신정 보세요. 청나라가 간섭하죠. 대화정책 지연됐고 청군은 일부 철수하고 일본이 다시 들어오죠. 왜? 청나라 들어올 때 일본도 들어왔으니까 같이. 근데 일본이 지원한다면서 급진개혁파 일본파가 우체국 축하연회에서 어떻게 돼요? 정부 주문을 죽이고 새 정부 구명해서 14개 정강 발표하면서 했는데 청나라가 아직 남아있죠.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3일 천하로 끝났어. 보세요? 근데 일본파가 원하는 건 뭐예요? 청나라 사대하지 마. 문벌하지 마. 조선개혁해. 빨리 근대화 시켜. 그러는 거지. 근데 실패하니까 청나라가 내정간섭 심하게 하죠? 한성조약은, 봐봐. 조선, 일본. 일본 거다 박살냈죠? 그거 달래줘야 되니까 청나라에서, 야, 니네 돈 내놓어. 안 그래요? 텐진조약하고. 그래서 텐진조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그래, 그러면 일본이 그런 거야. 야 청나라 일본 동시에 철수하고 나중에 파병할 때 병사할 때 같이 얘기하자. 우리 싸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조선 우리 거니까 하고 간 거야. 얘네 일본파가 최초로 정치개혁운동하고 일본 군사적 지원 의존했는데 안 해줬어. 군사까지는 백성 광주 안 하고 일부만 관리 안 하고 일부만 찬성한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탐욕한 관리, 오염된 관리, 탐관오리 많았겠어. 배상금 지불하고, 농민들 힘들고, 일본 상인이 쌀 무화지하고 팍팍하니까 쌀값 오르고, 함경도에서 방공령 선포했더니 관리가, 일본이 따지는 거지? 무제한 수출한다고 했는데 니네 조약 어겼다고, 배상하라고. 드세요? 그런 상황에서 동학이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인내천이다. 하늘이고 사람이고 사람이고 사람이다 하는가. 확 교세가 막 늘어나지. 즉 교조가 종교의 짱이야. 처음 만든 사람 최재우. 근데
요게 탐 이게 이게 사입이다 하는 누명을 씌운 걸 벗겨달라고 계속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동학 묵살게 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한 거야. 그래서 삼례에서 집회하고 이렇게 집회하다가 보훈 충청도 보훈에서는 탐관오리 처벌해라 외세 배척해라 이런 집회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집회를 하다가 드디어 고부에서 전봉중하고 적주야. 그러니까 종교 중에서 높은 목사나 뭐 높은 스님이나 똑같아. 전봉준하고 농민들이 동거해서 탕관오리를 처벌했어, 자기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라를 안정되고 백성을 구하겠다 하고 무장공비해가지고 박살 내버렸어. 이거 봐, 황황. 황천, 황릉천 여기에서는 잘 승리를 했어. 그래서 전주성까지 다 점령했어. 큰 이거는 대전시청만큼 큰 거야. 여기는 조만한 고을이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정부에서 보낸 거야. 니네 왜 그러냐? 관청까지 왜 점령하냐? 그러니까 이래저래로 다. 그러니까 알겠다, 그럼 우리가 해주겠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농민군 해산했어요. 그래서 해산하는 동안에 관리들을 어수선하고 안 나눠놓는다는 건 집강소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라고요? 관리소, 관리청, 관청. 관청. 알겠어요? 폐정. 지금 있는 나쁜 거 폐하고 개혁안 만들어갖고 자기들끼리 이제 실천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일본 애들이 뭐라고 들어왔어.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경복궁 점령하고 막 그제 청나라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하려고 한 거잖아. 그제 그럼 일본군 타도하자 하고 재봉했는데 우금치에서 이렇게 언덕에서 여기서 기관장청 쓰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기관포로 불났어. 두두두두 해가지고 관군한테 진 거야. 근데 일본군 관분이 한평으로 내려온 거야. 이해됐어요? 관군한테 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또 이어서 일이 발생하지.